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왔습니다. 예, 졸라입니다. 자, 생윤 1강입니다. 개념 강좌인데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 강사입니다. 예, 강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왜 공부를 이렇게 하지? 라는 경우들을 좀 종종 보게 돼요. 뭐 인터넷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강에서 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요 개념 강의하기 전에 하는 강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나나 강의라고 하는 거, 바나나 제거 강의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졸라 제로에, 생년 졸라, 네, 졸라 생년 제로에 있습니다. 그 강의가 있고요. 그 강의는 무료 오픈되어 있을까나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요 강의.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꼭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강의도 제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오픈해 놓을 테니까는 그거 이제 확인을 꼭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의를 왜 하게 됐느냐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자, 뭐 강사 생활이 이제 뭐 10년 이상 이제 넘어가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뭡니까? 공부하는 것에 대한 이제 많은 이제 성공 사례들이죠. 예. 아, 이렇게 공부하니까 성공하더라. 라고는 이제 뭐 성공 사례들이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구나가 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급의 성공 전문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공 전문가라는 것과 함께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주로 제가 제 강의의 90%, 99% 가까이를 아마 고4들을 가실 것 같아요. 재수생들을. 그래서 재수생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느냐라는 것도 잘 알지만 어떻게 해서 고3들이 고4가 되느냐. 어떻게 해서 고3들이, 표현이 죄송합니다, 실패를 해서 내 눈앞에 있느냐 라는 것도 많이 보게 돼요. 예, 상담 같은 거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과 함께 실패하는 법,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돼, 그렇지? 실패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이제 2번이에요.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얘기긴 한데, 근데 일단 우리는 수능 입시는, 그렇죠, 내신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수능, 대학 입학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짤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윤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본 강의에 대한 이제 어떤 특징, 주의점, 뭐 핵심 포인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2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가기 위한 이제 첫 번째 작업, 입시인데, 자, 제가 이제 고4가 막된, 예, 현강생들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봅니다. 생윤 열심히 할 거냐? 뭐 이런 거, 예,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윤. 아, 나 이놈의 생윤, 내 아장을 내버릴 거야, 진짜. 그래서, 진짜 이러면 안 돼. 국어보다 더 열심히 생윤 공부했어. 수학보다 더 열심히 생윤 공부했어. 생윤, 졸라, 이지영, 뭐, 인정환, 뭐, 김종희, 완전 풀커리를, 현강인강 풀커리를 쫙 다 탔어. 예. 현자의 돌 쫙 다 봤어. 와, 한 5천만 원 생윤 투자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수능 생윤 점수를 38점을 받았어. 기분이 어떨 것 같니? 이게 제 현장 강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뭡니까? 기분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상상력이 풍부한 친구들, 또는 이제 아직까지 그 작년 수능의 충격에 가시지 않은 이제 고사들은 막 울먹울먹댄다.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막 이런다. 그러면 일단 진정시키고. 자, 그래서 여러분의 답은 이제 유유입니다. 예. 아니면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빡치든가. 자, 그런데, 수능 4탐입니다. 수능 4탐의 1컷이 50점이긴 하죠. 이제 50점인 경우들이 종종 나와서 이제 우리를 열받게 하지, 그렇지? 자, 얘가 쭉하니 내려가가지고 평가입니다. 6평, 9평 수능만 생각하자. 다시 6평, 9평 수능만 생각합시다. 6평, 9평 수능만 생각했을 때 1컷이 몇 점까지 내려가 봤을까? 그러면은 하필이면 그게 윤리였다. 29점까지 내려갔습니다. 생윤 없던 시절에 윤리긴 하지만. 와, 사탐 1컷이 29점이 나올까 누가 상상해 봤겠습니까? 근데 나오더라니까. 만약에 1컷이 29점이면 여러분은 이 38점은 전국 등수예요. 여러분 전국 등수예요. 전국 1등이야.
전국 1등. 만점자가 없어 그때는. 무슨 말이냐? 제가 고사들한테 한 얘기 했습니다. 너 작년에 수능 점수 낮아서 너 여기 있는 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고3이 고4가 되는 이유는요, 점수가 밀려서가 아니라 전국 석차입니다. 등수가 밀려서 그래요. 38점이 전국 몇등 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거라고요. 연관성은 있겠지만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관심사 될 거는 등수지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꾸 여기에 집착해. 아, 선생님, 저 이번에 만점 나와야 돼요. 아, 선생님, 저 만점 아니면은 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이런 거, 예. 이런 거. 만점이 1등급이 나올지 아니면, 만점은 1등 맞겠지, 그렇지? 근데 만점이 진짜 뭐 99%가 나오는 만점일지, 아니면 뭡니까? 뭐 중간값, 뭐 이제 뭐 90%가 나오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런 만점이 나올지, 넌 몰라요. 와, 선생님, 왜? 이번에 생님 만점 났어요. 근데 네 앞에는 만점요? 네 옆에는 만점요? 네 뒤에는 만점요? 다 만점이야. 그럼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않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점 마인드를 가지니까는 자기 자신을 갉아먹어. 자꾸 자기를 이렇게 괴롭혀. 뭐 내신이야. 뭐 2주 후에 시험이 있어. 그러면은 뭐한 2주 동안 자학해도 괜찮아. 학대도 괜찮아. 자기 자신 학대해도 괜찮아. 근데 수능까지는 굉장히 긴 기간이 있습니다. 재수한 친구들 한 8개월 정도 해요. 예. 8개월 동안 자학을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정신을 못 견뎌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장 갔습니다. 가가지고 막혔어. 와, 여기서 만점 다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이러는 순간 이제 멘탈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멘탈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전국 1등 안에 합격 수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어 문제 중에 모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 친구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모르면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얘가 아,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네? 딴 애들도 다 틀리겠네? 하면서 굉장히 편하게 풀어서 맞췄다. 이런 합격 수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모르는 내용 나왔어. 다 망하겠네? 이건 넘어가면 되는데, 편하게 풀면 되는데, 편하게 풀면 그건 풀려, 사실은. 근데 모르는 내용 나와. 나 생일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이거 뭐지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디바? 예?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이상한 생각 하게 돼. 망한다니까. 그래서 만점 마인드 버리셔라. 공부하는데 안 좋습니다. 공부하는데. 물론 이제 뭐 문제 풀면서 이 문제가 왜 틀린지는 분석이 되겠죠, 그렇지. 근데 공부를 길게 가져간다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입시를 준비한다면은, 입시 준비생들이 만점 마인드를 가지는 거는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등수 마인드를 가지세요. 석차 마인드를 가지세요. 백분위 마인드를 가지세요. 요거는 이제 종로 반수한 친구 얘기. 얘가 반수를 진짜 열심히 해서, 그래서 7점을 높였어. 국영 생윤회 아니고, 국영수 탐일 탐이 다 합쳐가지고 7점을 높였어. 성공이야 실패야 모른다니까. 얘가 숙제하다 반수했는데 7점 높여가지고 간대학에 어느 대학교 갔니? 겨우 7점인데 고대 갔다니까. 다른 시험이라고. 작년 시험하고 올해 시험 다른 시험이라고. 작년에 47점하고 올해 47점은 다른 거라고요. 상관없다고요. 그래서 점수 마인드 버리세요. 예. 평소에는 이제 뭐니 내가 틀린 것에 대한 자기 분석만 잘하면 돼. 하면 되고, 시험장 가서는 다 맞춰야지. 이게 아니고, 맞출 건다 맞추자.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다. 하고 넘어가주면 돼. 알았지? 그래서 입시입니다. 점수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 두십시오. 그래서 점수 마인드, 만점 안 나오면 큰일 난다. 이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생윤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자,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건 예습하고 수업하고 복습이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생윤 연습해야 되느냐? 일단 많은 분들이 안 합니다. 일단 생윤 연습 안 합니다. 그리고 간혹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과에서 문과 넘어왔어. 뭐 이런 분들. 또는, 아, 선생님. 학교 수업도 그렇고, 학원 수업도 그렇고, 좀 들어보는데, 뭐 들어보니까 좀 잘,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예습이 필요할까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과에서 문과를 넘어왔던, 아니면은 본 수업이죠. 예, 본 수업이 뭐 영 잘 안 와닿던, 뭐 정리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붕 떠. 라고 해도 예습은 하지 마. 시간 낭비야. 일단 예습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서 예습할 거야? 첫 번째 알긴 하니? 첫 번째 하다못해 수학은 외워야 될 공식이라도 있지. 뭐 생윤에 외워야 될 공식이 있어? 두 번째 교과서 같은 거지 예습을 하시면요. 교과서 한번 봐보세요. 별 내용 없어. 일단 별 내용 없어 보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과서 봐봤자 어느 게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어디에서 뭐 기출 나왔는지 아무것도 몰라. 예습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야. 아 선생님 그래도 수업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차라리 복습을 한 번 더 해. 예습할 시간을 복습으로 돌려. 그래서 탐구 예습은요. 선생님 다시 다른 거 하면 모르겠다. 뭐 괜히 또 다른 거 한번 건드려봤다. 건드렸다가 이제 뭐 다른 선생님 혼나면 안 되니까 나도. 예. 그래서 생윤 예습이다. 생윤 예습하지 마. 너 예습하고 있는 거 보면은 나 너 찾아가서 때릴 거야 진짜. 예습하지 마.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수업인데 자 생윤에서 뭐 현강이든 인강이든 수업을 듣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뭐 이해 있단 얘기예요. 이해가 아니고 필기 나의 필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닭필이다고. 그래서 수업을 통해서 어떠한 필기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필기가 나온다 칩시다.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냥 필기 한 부분만 이렇게 딱 카피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나름 이렇게 나오게 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요 사이사이에 설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예. 그것들은 들어주셔야 되겠죠. 왜? 그래야지만 나중에 이해가 더 잘 되고 응용이 잘 되고 암기를 하더라도 더 잘 됩니다. 뭔가 막히더라도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뭡니까? 필기만 카피해가지고 외우는 거는 내신용 공부고 수능은 그래도 암기만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 그래서 이제 사이사이에 설명들에 신경을 써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요 필기를 확보하는 게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수업은 닥치고 필기하면 돼. 수업은. 필기가 느려. 자, 본인 필기가 느려. 그럼 중간중에 끊어. 중간중에 끊고 필기를 갖다가 해놓고 다시 강의 듣고 이렇게 하세요. 저는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기 필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수업 속도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 들을 때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야 강사 한번 강의 한번 해봐 내 들어줄게 이러면 안 돼. 손 하나는 연습장 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반드시 연습장하고 필기구를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떠한 필기를 만드는지 그거를 카피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요거면 돼. 수업은.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복습.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복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내용 복습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문풀, 문제풀이 복습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 안 가는 공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 공부법인데 개념 강의할 때 기출문제 건드리지 말라고. 이런 경우들. 그래서 뭐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뭐 오르비라든지 수만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개념 강의는 다 들었는데 기출문제 언제 풀어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개념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개념 공부할 때 복습 안 했냐? 했어요. 그러니까 복습할 때 문제 확인 안 했어? 해야지. 뭐 문제 확인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 차이일 뿐이지.
내용 공부할 때 문제풀이 하셔야 돼요. 내용 공부할 때 내용이 추가되고 문제풀이가 부가되는 거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뭐 문제풀이는 기출하시면 돼요. 기출로. 일단은 기출이 가장 좋으니까. 그렇지? 그냥 내용 공부, 이거 개념 공부할 때는 뭐 내용 70에 문제풀이 30. 나중에 문제풀이 강의할 때는 내용 30에 문제풀이 70. 뭐 그런 식으로 비중을 달리해야지. 내용 공부할 땐 진짜 내용만 공부해. 문제풀이 안 해. 이게 뭐 해, 도대체? 시험 안볼 거야? 봐야지. 그렇지? 그래서 같이 하셔라. 근데 이제 일단 내용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 내용을 복습하는 생윤. 내용을 복습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요겁니다. 공부의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 복습의 목적이 뭐니? 그러면은 당연하겠지만 탐구 과목의 목적은요, 암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암기야. 암기를 하려고 해. 그러면 암기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방법이죠. 예. 암기의 방법. 암기의 방법은요, 일단 짧게 해야 됩니다. 대신에 자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솔직히 오르비에서 굉장히 무시당하는 거 반복해줘야 됩니다. 반복. 뭐 반복은 바보들이라는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야. 그래서 짧게 자주 반복해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영어 단어를 자기는 영어 단어를 매일 300개씩 외운대. 헐. 300개씩 외운대. 4시간 동안 300개씩 외운대. 와, 300개가 외워집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4시간 동안 1번부터 300번까지 영어 단어를 4시간 동안 외웠다 칩시다. 한 290번쯤 외울 때 되면은 35번, 36번, 37번 기억 안날것 같은데. 그렇지 않니? 암기 공부는요, 지겨워요. 길게 가면은 집중력이 팍팍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시간 반 이상은 하지 마라. 그래서 본인입니다. 뭐 제가 이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건데,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평균적인 이해력이나 암기력이, 이해력이나 암기력이, 이해력이 또 암기력이 또 영향을 주긴 하니까, 이해력이나 암기력이 평균 이상이다 싶으면은 1시간, 한 60에서 70분을 그냥 맥시멈 잡아봐. 그 이상 하지 마. 반대로, 아, 선생님, 저는 좀 암기가 좀 느려요. 이해가 좀 천천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90분에서 100분 맥시멈. 그 이상은 하지 마. 그리고 이제 뭐 짧게 하자면은 한 20분에서 30분 이상이면 돼. 그래서 한 20, 30분 이상 하되 뭐 90분 또는 100분 이내로 그렇게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 공부를 했어. 그러면은 기억나? 내일? 별로 많이 기억이 잘안 나.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자주 반복해줘야지 돼요. 제가 이제 현강에서 시키는 게 이거예요. 상강, 별덤, 진신, 운수, 님의 갑주. 이거 외우라고 해요, 현강에서. 외웠니? 자, 너네 한번 외워봐. 외웠니? 감독님! 다시 불러주세요. 예, 우와. 너네 이거 몇개 내볼 것 같아? 상강, 별, 그 다음에 꼭안 까먹는 거, 님이. 이게 뭔 의미길래 그렇게 안 까먹냐? 쭉? 이래. 그치? 근데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니? 그럼 이제 기억은 난다고. 근데, 자, 이거 오늘 기억했지? 그렇지? 일주일 후에 내가 물어보면 기억할 것 같아? 못해. 그래서 중간에 또 반복을 해줘야지 돼. 할 때도 반복해야 되지만, 다음번에 또, 시험 치기 전에도 또 반복을 해줘야지 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일주일에 세 번은 봐야 된다.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마라. 망하는 탐구 공부법, 탐구 데이. 하루에 쫙 몰아가지고 탐구를 합니다. 뭐, 이 표현은 죄송한데요. 중하위권 재수 학원들의 커리가 그래요. 중하위권 재수 학원들의 커리가 이제 탐구를 몰아서 수업을 하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게 학문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심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건 이제 학원의 편이야. 중하위권 학원들이 탐구 강사를 여러 번 부르지 못하니까는 하루 다 불러가지고 이제 뭡니까? 강의를 하고 이제 내보내는 거죠. 오늘 또 오고 내일 또 와라 하는데 뭐 저기 중하위권 재수 학원들이 규모도 그렇게 안 크고 예, 수업도 많지가 않고 하니까 이제 뭐한반 아니면 두반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뭐 탐구 강사 전담 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일종의 프리랜서식으로 이제 돌리는 거지. 그거는 학원의 편을 위한 거지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에요. 탐구데이. 와, 어저께 생윤 7시간 했대. 오케이. 7시간 했다 칩시다.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뭐 공부했니? 생윤에 뭐 공부했니? 이거죠. 기억이 안 나. 별 의미가 없어. 탐구데이 만들지 마. 탐구데이. 구경수를 평일날 하고 주말에 탐구를 합심하는 분들 많아요. 고3들 중에. 공부는 하지만 결과는 안 좋을 겁니다. 공부만큼 결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탐구데이 하고도 성공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첫 번째, 높은 이해력. 두 번째, 높은 암기력. 이해력이나 암기력이 높아. 하나를 알려주면 열 가지를 깨닫게 돼. 한번본 것은 절대로 안 잊어버려. 이러면은 탐구대에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면은 탐구대에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저는 2 플러스 1, 일주일에 3번, 최소한 3번.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생윤 사문이야. 그러면은 생사, 생사, 생사. 월화, 수, 목, 금, 토. 생사, 생사, 생사. 일, 여름, 구경수. 부족한 거 이렇게 아니면은 뭡니까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이제 탐구를 같이 보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일주일에 세 번이지 그게 왜2 플러스 1입니까? 반복해야 된다니까. 자, 한 달을 커려하자면은 진도 나가고 진도 나가고 반복해 주라고. 안 까먹 월요일날 배운 거 금요일 되면 까먹는다니까. 진도 나가고 진도 나가고 반복해주라고. 진도 나가고 진도 나가고 반복해주라고. 3주쯤 하게 되면 1주 있는 거 1주 전에 1주죠. 1주 내 2주 거 아리까리 하다니까. 그렇지.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테스트를 하게 될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뭡니까? 얘네들 여기서 한번더 반복.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세트가 끝나는 거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요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입니다. 저는 4개월 잡아요. 4개월 딱 하니 잡으면은 이제 한 세트 다시면 개념이 완성이 돼. 개념이 정리가 돼. 그러면은 얼추 1등급에 수렴해. 얼추 만점에 수렴해. 선생님, 개념 강의 들어서 한 3등급 나오니 이제 뭐 해야 돼요? 개념 다시 들어야지. 네가 빵꾸 났긴 있다는데. 빵꾸 왜 났니? 이렇게 반복을 안 시켜 빵꾸 나는 거라. 근데 오르비가 특히 그런 분위기 강해. 이 자꾸 반복을 해주면은 무슨 병신 뚫다고 알아. 야, 병신아, 그거 아직도 하고 있냐? 또 보고 있냐? 이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제가 인터넷 그리고 TV에서 본 사례 말씀드릴게요. 자, 뭐 혹시나 당사자면 안 좋겠는 좀 기분이 안 좋긴 하겠지만, 자, 고3 여학생인데 이제 수능 후에 수능 이제 아빠가 이제 자기 딸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안 나왔어. 그래서 좀 안타깝잖아.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아빠가 이제 딸내미 사진, 딸내미지. 그 딸내미랑 이제 그 딸내미가 푼 이제 문제집. 딸내미가 푼 문제집. 이제 고3 때. 그러니까 막 자기 것보다 더 높게 쌓여 있더라고. 그걸 이제 같이 나란하게 이제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는 이제 올리는 게 어떻게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딸이 이렇게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마음만큼 안 나와서 참 아쉽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조금 공감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버님 그렇게 공부하니까는 성적이 안 나오죠. 저는 이 생각 드는 거라. 무슨 얘기냐? 자, 시험장 갔어. 오픈북 못해. 자, 수능장 시험장 갔어. 오픈북을 못해. 그러면은 오픈북 못하니까는 뭡니까? 북, 책 안에 있는 내용은 어디 들어가 있을 때?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니? 이따만큼 문제지를 풀었어. 아버님. 걔가 따님이 이딴 문제 풀었는데 사실은 더 풀었겠죠. 그 안에서 몇 권이나 기억을 할까요? 이따만큼 문제를 풀었는데 머릿속에 있는 내용은 얼만큼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 뭐
뭐 깨어봤자 한번 하면 두 번씩 봤을 텐데 뭐 기억은 나겠니? 반복을 안 했었을 텐데.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궁금한 이야기 Y 인가? 자, 요거 궁금한 이야기 Y는 추천 프로그램. 여러분이 생윤 또는 논술이나 구술을 한다 싶으시면은 가끔씩 한번 보세요. 예, 뭐 이래저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이제 강사분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트랜스젠더인 게 이제 알려지고 이제 그 이제 순환기 알려지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학원에서 뭐 쫓겨나고 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온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본인의 강의 교재죠. 예, 강의 교재를 때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참 강의를 못하는 건 너무 진짜 슬프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수학 강사거든요. 와, 책이 수학책이 세 번인가 네 번인가가 다시 재본된 거라. 이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그책한 권이야. 수학 강사야. 수학 전공한 사람이야. 근데 강의 교재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다시 재본해야 될 정도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반복을 해준 거지. 이따만큼 문제 푼게 아니라, 500권의 문제를 푼게 아니라 한 문제지를 가지고 500번을 본것 같아. 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폄은 다 한대.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진짜 잘 가르치겠다. 그 생각 들더라니까요. 이게 중요해, 이게. 암기는 이게 중요해. 병신들이 하는 방법이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야. 그래서 저는 이제 2 플러스 1, 2 플러스 1, 2 플러스 1. 그리고 이제 한달 정도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번더 종합정리. 그래서 너무 진도 빼는 것에 신경 쓰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념 강의를 한두달 정도로 이렇게 속성으로 돌려요. 그리고 속성으로 잊어버리지. 그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암기. 그리고 이제 요 친구 사례도 얘기해 줄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5 곱하기 30 사례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종로 사례입니다. 종로에서 이제 6평 끝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자기의 공부법에 대해서 검토받고 싶대. 그래서 얼굴 딱하니 봤지. 봤더니만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애야. 나름. 듣는 애야. 나름이 아니고 열심히 듣는 애야. 첫 번째. 두 번째. 처음부터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야, 너내 OT 강의 듣지 않았냐? 그러니까 들었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수 있을 텐데 뭐 검토받고 말고 할게 뭐가 있느냐 하니까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생윤을 처음 하는 중이어 가지고 처음 하는 중이어서 그래서 이제 좀 확인을 받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평이야 몇개 틀렸니 그때만 하나 틀렸대. 근데 그 하나가 진도 범위 바뀔 거야. 자, 현강입니다. 현강에서는 제가 6평 전에 진도 다못 빼요. 한 3분의 2 정도 빼면 많이 빼. 어떤 반은 반 겨우 맞춰. 6평 전에 절반 겨우 정도 나가. 보통 그 정도 나와. 그 정도가 6단원 중에서 한 3단원 정도까지 끝내.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다 틀리지 않느냐? 아니라니까. 졸라 제로 있죠? 생윤 제로. 바나나 강의 있지, 그렇지. 독해 문제 맞추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얘기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나나 문제는 다 맞췄다. 오케이! 그거는 진도와 상관없으니까. 두 번째, 틀린 거는 진도 범위 밖에 지식형 문제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 틀렸다. 오케이! 됐네!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몇번 공부하니? 했더만 얘가 일주일에 다섯 번을 공부한대. 그래서 제가 순간 빡쳤습니다. 재수생이잖아. 에? 몇 번? 다섯 번? 야, 너 혹시 작년에 국영수 만점인데 생윤 3등급 나와가지고 서울대 4년 장학금 못 봐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지금 재수하고 있냐고 지금. 너 지금 재수생이라고 지금. 대한민국 수능 입시에서 뭐가 가장 중요해? 생윤이야? 국어가 중요해, 생리 중요해, 국어요. 수학이 중요해, 생리 중요해, 수학요. 영어가 중요해, 생리 중요해, 영어요. 탐구 과목 생리 말고 뭐야? 사문요. 사문이 중요해, 생리 중요해, 사문요. 그래요. 생리는 가장 덜 중요한 과목이야. 제2외국어가 중요해, 생리 중요해, 제2외국어요. 생리는 가장 덜 중요한 과목이야. 근데 지금 너 지금 다섯 번 공부하고 너 미친 거냐고, 너 지금. 뭐 지금 뭐 수능 5개년 계속 세워놨냐고. 너 지금 뭐냐고, 도대체 정체가. 그렇게 막좀 갈고 주다가 예, 또 순간 또 다른 생각 좀 잠깐 들어가지고 잠깐만 하고는 그럼 너한번 공부할 때몇 시간 공부하는데 한번 공부할 때몇 시간씩 공부하니 그때만 얘가 30분씩 공부를 한대. 저의 숨겨진 장점 중에 하나 사과를 빨리 합니다. 확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m so sorry. 너무너무너무너무 미안하구나. 그래. 짧게 자주 반복하는 원칙 지켜줬지. 점수 나왔지. 더할거 없지. 얘는 일주입니다. 예, 일주일에 3시간 투자도 안 해요. 생님 처음 하는데. 6평 하나 틀었습니다. 진도 안 나가가지고. 예, 9평 만점, 수능 만점. 예, 10월 교육청 만점. 끝. 공부를 이렇게 안 공부는 이렇게. 뭐 얘가 뭐 똑똑해서 그렇게 나오는 애가 아니라고. 이게 공부고 이게. 근데 고3는 거꾸로 하잖아. 오늘은 탕구데이. 입나니까? 탕구데이는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알겠니? 그 얘는 탕구를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거라. 짧게 자주 그리고 반복해 주십시오. 이 대원칙을 지켜 주십시오. 그러면은 일단은 투자 한 만큼 또는 투자 대비 더 좋은 효과를 얻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건 방법이다 그렇지. 예. 하우. 그럼 두 번째. 그럼 선생님 뭘 암기합니까? 수업에서 한 내용. 다시 말하면 니 필기. 그래서 수업 필기입니다. 수업에서 한 필기 내용이죠. 요걸 가지고서 자기의 노트장입니다. 여러분의 노트장, 필기장을 만드셔야지 돼요. 자, 필기장 갑시다. 그래서 복습을 할때 가장 문제 될건 뭐냐면은, 자, 분명히 수업할 때뭘 가져오라고 연습장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 연습장 준비해가지고 닥치고 필기하면 돼.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탐구 노트 가지고서, 노트 가지고 이제 수업 내용을 이제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그래서 수업을 하고 나서 그날이나 그 다음날 정도 해결해야지 돼. 더 지나면은 기억이 잘안 나. 필기장을 여기는 옮겨 적으세요. 요거를.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암기해 주는 거라. 별거 없어. 요걸 암기하면 돼. 그래서 필기장을 만드셔라 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아주 간단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가 좀 이렇게 옆으로, 다른 선생님들은 아마 이제 위에서 밑으로 가는 이제 그런 필기할 거예요. 저는 이제 옆으로 퍼진 이제 마인드맵 필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뭐 이런 이제 줄노트 뭐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줄노트 좀 비추합니다. 이유가 뭐냐? 나는 필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 옆으로. 그럼 줄이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아예 줄이 없는 거. 그리고 이제 이왕 좀큰 거. 큰 거. 이왕이면은 좀큰 거. 하필이면 이 노트가 좀 경쟁사다. 얘 올입이고 얘는 메가다. 예. 자, 이건 큰 거. 얘는 줄노트긴 하지만 조금 넓적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필기할 수 있긴 하죠. 예. 아무튼 간에 좀 이렇게 큰 거. 예. 큰 거.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 그래서 작년에 어떤 친구는 디자인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스케치북에다 만들더라고. 괜찮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필기를 해. 필기를 하는데 잘 들어. 주제 하나당 한 면에 필기해. 다시 요한 면에 주제 하나만 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칸트와 공리주의죠. 공리주의와 의문을 같이 필기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공리주의만 필기되면 돼. 그 다음에는 칸트만 필기되는 거고. 노직하고 롤스 한꺼번에 필기하지 마. 여기는 노직만 하면 돼. 그 다음에는 뭐 롤스만 예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필기는 두 장, 세장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 아, 칸트 필기가 세 장이 넘어갔는데 너무 뿌듯하대. 미친 거 아니야. 너또 정신 나갔어? 뭐지? 정신 나갔어, 임마. 정신 차려. 필기는 한 면. 뒷면은 피워놔. 뒷면은 피워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필기하고 뒷면은 피워놔라. 생각 뒷면은 뭔데요? 오답 정리. 오답 정리. 다시. 개념 필기. 뒤에는 오답 노트. 개념 필기, 오답 노트. 이러면 돼. 그래서 처음에 1학기 때죠. 1학기 때는 이 뒷면이 거의 안 채워집니다. 오답 정리라고 하는 게 1학기 때 별로 많이 하진 않을 테니까. 그렇지? 2학기 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필기하는 건요. 이 필기장을 수능장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몇 개월 후에 있을 수능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필기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써먹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좀 공부라고 하는 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한 면에 주제 하나. 그러면 어떤 거는 굉장히 논란합니다. 뭐 낙태, 뭐 필기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을스. 빡빡해. 나름. 빡빡해. 그리고 오답 정리할 때 필기에다가 더 씌우지 마. 왜? 복잡해져. 더러워져. 아리까리해. 그렇게 되면은. 나중 되면은. 그래서 오답 정리는 뒤에다 하는 게 좋아. 진짜 중요한 필기 내용을 빠뜨렸어. 그러면은 필기한 데다가 추가시키면 되겠지. 근데 어지간한 것은 뒤로 넘겨라. 안 그러면은 특히 뭐 내용 많은 사상가들은 또는 내용 많은 주제들은 자꾸 추가될수록 나중에 암기가 더 힘들어진다. 그게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덜 중요하냐 안 보인다. 그래서 내용, 뒷면은 오답. 그래서 수능장 갈 때 가져가면 돼. 이거 이렇게 때 가져가면 돼. 수능장 갈 때 캐력 끌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 과목별로 이거 하나씩 있으면 돼. 그럼 요게 개념하고 오답 정리가 다 돼 있는 거라. 네 필기장이야. 그래서 필기는 잘할 필요가 없어. 필기장은 너네가 알아볼 정도, 너네가 편하게 볼 수 있으면 돼. 그 다음에 탐구입니다. 특히 생윤하고 사문 같은 경우는 내용이 적잖아. 그렇지? 또는 생윤하고 윤사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중복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탐구 두 과목을 당원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두꺼운, 조금 얇은데 한 요 정도 두께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개 합쳐주면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요게 생윤하고 사문 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생윤 사문 다 해라.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합니다. 생윤 사문, 생윤, 사문, 생윤, 사문. 야, 인간의 이름 어떻게 보냐고 이걸 갖다가 앞에서부터 생윤, 뒤에서부터 사문. 다시 앞에서부터 보면은 생윤 쭈루루루루루, 뒤에서부터 보면은 사문 쭈루루루루.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럼 사문도 마찬가지. 개념, 그 다음에 오답 노트 위에서 비워두고 여배. 개념, 비워두고 여배. 그렇지?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뭡니까? 이렇게 펼쳤을 때 요쪽 파트의 개념, 요쪽 파트의 여백, 아니 여백, 오답 노트. 그래도 되고. 그렇게 해서 요게 한 세트. 게임 끝. 딱. 그래야지만 수능 2주 전에 정리를 뭐 정리를 하더라도 할 거 아니야. 근데 한 2학기입니다. 한 수능 이제 한 3개월 9평 이후 되면은 와, 이거 내 그때 어디 필기 해놨지? 하면 여기 필기 보고 또 저기 필기 찾고 저기 필기 찾고 시간 낭비라니까. 9편 끝나고 나면은 1분 1초가 아까워. 그 시간 찾는 게, 시간 찾고, 아니, 시간이란다. 죄송합니다. 노트를 찾고 있으면, 필기 찾고 있으면은, 그것 자체가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예요. 필기장 만드세요. 예, 필기장. 요게 암기 대상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암기한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다시.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확인. 본인이 개념 암기한 거, 지식 공부한 거 갖다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문제 푸는 걸로 확인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라니까. 자, 일단 생윤. 생윤. 개념 없어도 풀리는 문제가 많아. 첫 번째. 두 번째. 객관식 문제야. 아리까리 하지만 왠지 이게 답이 되는 것 같아. 그냥 풀려. 여러분 개념이 불명확해도, 여러분 개념이 완전하지 못해도 문제가 풀린다니까. 문제 만점입니다. 내가 만점 받아서 또는 1등급 받았어. 근데 그 1등급 사이에서도 개념의 편차는 심하다고요. 그래서 개념 공부하고 나서 문제 풀지 마세요. 개념 공부하고 나서 문제 푸는 걸로 확인하지 마세요. 확인 잘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고3들이죠. 밑줄 좀 꺼줘. 수특. 형광펜 좀 칠해주고. 별표 좀 칠해주고. 그 뒤에 문제 풀어. 다 풀리지. 네가 10분 전에 본 개념인데 왜 틀려 그거 갖다가. 그래 공부하지 말라고. 2+1이면은 개념, 개념, 문풀 중심. 이런 식이야. 아니 뭡니까? 개념, 개념 반복, 개념, 개념 반복, 개념, 개념 반복하면 뭡니까? 모의고사 보기 전에 문풀 중심. 뭐 이런 식이야. 그렇게 해야지. 선생님, 그러면 개념 공부한 거 어떻게 확인합니까? 자, 내가 암기된 것을 확인하는 거지. 그게 뭐냐면은 아주 중요한 백지 복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의 최종 도착점은 요거예요. 백지 복습.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 없다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외웠냐? 연습장 꺼내. 써. 감독님 부르십시오.
열. 아까 다였잖아. 이제 안 되죠. 그렇죠. 또 반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예.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별, 덤, 진, 신, 운, 수, 니, 미, 각, 주. 쏘. 방금 감독님은 이까지만 외웠습니다. 그렇죠? 선지에 이게 나오면은 맞추는데 선지에 이게 없으면 틀린다고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게 있는 선지를 풀어가지고 맞춰놓고는 오, 나 개념 이해 문제 없네 하고 넘어갔다가 뒤에 나오면 틀린다니까요. 그게 고3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그게 망하는 공부법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야. 그래서 백지 복습한 걸 필기장이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피하는 거야. 카피. 카피. 복사기 있잖아. 그렇지. 여러분 머리가 복사가 되면 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현강인데 이제 고3인데 사촌 언니가 이제 사촌 동생한테 이제 저를 이제 추천을 해준 거라. 그래서 이제 얘가 왔어. 그래서 사촌 언니가 이제 재수 삼수를 했는데 이제 생유는 다 만점인 거라. 육평 분수는 다 만점인 거라. 그래서 이제 이 동생한테 사촌 동생한테 이제 소개시켜줘서 왔는데 추천해서 왔는데 이제 이 사촌 동생이 이제 얘기해 주기를 언니가 사촌 언니가 공부를 할 때 백지 복습을 하는데 필기장입니다. 필기장에 조사 하나라도 틀리면 은느니가 조사가 하나라도 틀리면은 찢어버리고 다시 백지 복습을 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호호호 야 그거는 너무 완벽주의고 너 그러면 너무 인생이 피곤해진다. 그래서 백지 복습이다. 백지 복습 한 7, 80% 정도 카피된 것 같으면 넘어가면 돼. 근데 어떤 거는 킬러 문제들, 킬러 주제들. 킬러 주제는 아까 얘기했죠. 어려우니까 킬러인 거라. 그래서 킬러에서로 완벽주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킬러에서로는요 여러 번 반복을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킬러 같으면 한 5, 60%만 해도 상관없어. 한 60%? 60% 할까요? 한 60%? 내용이 어렵고 필기 내용이 많으니까는 킬러가 되겠지. 별 거냐? 그래서 킬러면은 처음에 좀 힘들 테니까는 한 60% 정도 카피한 것 같다 싶으면 일단 넘어가라. 그리고 비킬러다.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7, 80% 이상 카피가 된 것 같다. 그러면 넘어가라. 요거. 백지 복습. 선생님, 시간 많이 걸려요. 이제 여러분 요령이 생긴다니까요. 상강, 별, 덤, 진, 신, 수님과 다 쓸 필요 없잖아. 상강, 별, 덤, 진, 신, 운, 수, 니, 미, 갑, 주. 대충 이런 것도 아니야. 나만 알아보시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는 백지 복습할 때는 약간의 요령을 풀리는 게 괜찮아요. 그리고 처음이 되고 나면 나중 되면은 시간을 더 준다니까. 처음에 하는 게 2시간 걸렸어. 그러면 나중 되면은 1시간 반이면 돼. 그 다음에는 30분이면 돼. 그 다음에는 10분이면 돼. 백지 복습. 그래서 내용 복습입니다. 내용 복습의 핵심은 백지다. 암기 확인은 백지 복습으로 끝내셔라. 내용은 간단하다. 연습장 하나 꺼내. 책 덮고 필기장 덮고 쓰면 돼. 쓰면 돼. 그래서 현강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제 현강에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자, 무슨 여기 필기돼 있겠지. 그렇지. 야, 여기에 무슨 단어 있디? 여기에 무슨 내용 있디? 여기 무슨 내용이 있디? 나중 되면 이것도 돼. 이것도. 진짜 이렇게 돼. 탐구 공부는 딱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은, 얘는 뭘까요? 자, 뭐 돌발 상황 발생하지만 까짓거 뭐 코로나도 발생하는데 뭐 이 정도는 껌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내용 확인해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되는데, 자, 개념 공부할 때 문제풀이의 비중 높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안 풀면 안 돼. 풀어야지 돼. 그런데요, 일단 문제풀이는 백지복습 이후에 백지복습이 한 두세 개. 자, 다시. 백지복습이 한 두세 개가 모이면은 그게 중단은 하나 정도가 될 거야. 그러면 단원별 기출문제사. 다시. 문제는 그냥 기출 풀어. 제가 말하는 기출은 평가원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뭐 교육청 정도 되는 거. 그냥 그 이상은 하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푸세요. 그러면은
단원별 기출 문제도 사세요. 사가지고 백지복습 한 서너 개가 모이면은 중단원 하나가 돼. 그럼 이제 거기 있는 파트 풀면 돼. 풀면 되는데, 선생님 좀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적은 파트가 있고 문제가 많은 파트겠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은 뭐 짝수본만 푼다든가 홀수본만 푼다든가 이래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국어가 약하면은 교육청 먼저 푸세요. 다시. 국어가 약하면 교육청 먼저 푸세요. 어느 정도냐. 국어가 한 6등급, 7등급 나와. 뭐 또는 이제 뭐 5등급 후반부야.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좀 어휘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수능 선지와 교육청 선지가 있으면 수능 선지가 어렵습니다. 실제 뭐 여러 번 선배 자리기도 하고. 교육청보다는 평가원이 국어가 조금 더 고급지다. 그래서 약간 표현적인 부분, 어휘적인 부분에서 힘들면은 교육청 먼저 푸세요. 그리고 교육청이 좀더 지식형이 강합니다. 교육청이 평가원이라는 지식형이 좀더 강하고요. 평가원이 교육청보다는 지식형보다는 독해형이지. 독해형이 좀더 고급져. 독해가. 그래서 국어 약하면은 교육청 먼저 풀고 평가원 풀어라.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뭐 구분할 필요 없고, 아니면은 평가원만 풀어도 충분하다. 단원별 기출 문제로 사십시오.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올려놓으니까는 그거 가지고 푸셔도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문제가 틀리잖아, 그렇지? 문제가 틀리면은 제발 뒤에는 해설 보면서 고개 끄덕이지 말고, 그 해설들 잘못된 거 많아, 이상한 거 많아. 다시 본인이 개념 공부한 거 확인하세요. 내가 틀렸어. 틀렸어. 그러면은 이게 지식형 문제인지 독해형 문제 확인해야지 돼. 그거는 졸라 체를 들어야지. 다시 졸라 생윤 영을 들어. 그러면은 그게 독해형 문제가 확인돼. 그래서 본인이 틀렸어. 독해형이네? 그러면은 노트 펴봤자 별 의미는 없어. 근데 독해형이 아니고 지식형이야. 그건 이제 노트를 펴봐야지. 필기가 되어 있어. 아하, 백지 복습이 완전하지 못했구나. 한번더 백지 복습 연습해야죠. 근데 없어. 그러면 이제 뭡니까? 본인이 틀린 선지 하나 추가시키는 거지. 그런 식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노트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여러분만의 노트장입니다. 여러분의 필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풀이입니다. 예, 문제풀이까지 같이 하셔라. 그러면은 이제 개념 한 바퀴 돌릴 때 기출 문제집 한 권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두번 정도는 봐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요. 처음에 풀 때는 눈으로만 풀어라. 또는 처음에 풀 때는 답을 연습장에다 적어라. 그래서 틀린 것만 표시해놔라. 두 번째 풀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집에다가. 그러면 여러분이 개념 한 바퀴 돌릴 때 기출 문제 두번 돌려. 됐네. 그러면 1등급이지, 가지고 뭐. 남들 다 받는 1등급 나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다 받는 건 아니고 4%긴 합니다만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개념 공부 끝냈는데 기출 문제 언제 풀어요? 개념 공부 끝냈는데 이제 한 3등급은 나온다. 2, 3등급 나온다.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심화 가야 되나요? 아니라니까. 이렇게 문제 풀면 1등급 나와야지. 뭐 생윤은 고난도 문제는 없어요. 생윤의 고난도 응용, 고난도 이해력 이런 문제는 없어요. 탐구 문제 중에는 과탐은 있는지 모르겠다만은 사탐은 없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되면요, 여러분들의 생윤은 만점이 안 나와서 아쉽지. 예, 만점 수능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만점 많이 드는 벌이라고. 그거는. 예. 자, 그리고 남이 이제 저의 강의인데, 예. 자, 이 강의는 이제 개념 중심의 예, 기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개념 같은 경우, 이제 교과 개념이죠. 예, 교과 개념 같은 경우 분명 말씀이지만 거의 개념 없이 독해형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고, 지식형 개념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형 같은 경우 좀 조심해야 될 거. 배경 지식 없는 독해, 그게 국어 독해야. 힘들지 않니? 그래서 독해형이라고 하는 게 독해가 강하다는 거지, 지식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죠. 독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가끔씩 여기에 통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얘기들은 해드릴게요. 하지만 최대한 요거는 줄이겠습니다. 다시 요건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냥 쑥쑥쑥쑥 넘어가고 요것만 조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통수 포인트. 그 다음에 지식형 같은 경우도 사실 비킬러 부분은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예, 뭐 이해라든지 스토리텔링 여기 필요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얘는 암기하면 돼. 그리고 그 암기가 어렵지도 않아. 그리고 암기가 처음엔 힘들더라도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 그래서 너무
여기에 힘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저는 이제 안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드리기는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식 포인트죠. 예, 지식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갈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의 될 거 준킬러 얘는 나름 이제 뭡니까 핵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준킬러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이 핵심만으로 어느 정도 답이 나오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가끔씩 보면 이제 뭐가 되니? 여기서 이제 응용 버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해 버전이에요. 그래서 준킬러 중에서는 이제 핵심하고 이쪽 부분을 제가 좀 연관을 지어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연결시키는 법이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연결 포인트 요 부분을 추가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예방적인 공부가 돼요. 많은 강의들이 사후적 강의, 다시 말하면 기출문제들을 푸는 강의들을 해요. 근데 항상 수능장에는 새로운 기출문제 나온단 말이야. 많이는 없어요. 한두 문제밖에 없어. 그 한두 문제는 이제 바로 뭡니까? 요걸 찾아야지 돼. 요거를. 근데 그 한두 문제를 갖다가 쓸데없는 지엽이죠. 몇백 개 지엽으로 해결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시간 낭비인 거라. 요게 포인트야, 요게. 연결은 핵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뭡니까? 지역 공부하고 나서 수능 보고 나서 이제 후회하는 거죠. 아, 역시 그래도 수능은 핵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 근데 핵심만 나오는 거 아닌 거라. 핵심만 나오면 이제 1컷 50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요게 나와지면 이제 준킬러가 킬러 되어버리는 거죠. 예. 가끔씩 통수 맞지. 그래서 이제 통수 포인트기도 해요. 예. 자, 요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킬러는 다시 얘기하지만 공부를 해도 킬러다. 왜? 여러분의 약점을 찝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킬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 이제 예, 이렇게 더 많이 이제 시간 투자를 예, 하고요. 마찬가지 이렇게 좀 더 신경 써가지고 말씀을 강의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킬러입니다. 예. 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바나나. 그래서 바나나 문제들이 쉬운 문제도 있지만 킬러에서도 바나나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졸라 제로입니다. 예, 졸라 생윤 제로 꼭 확인하세요. 파트 1하고 파트 2 있습니다.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분배 정의. 그럼 이제 아마 분배 정의입니다. 뭐 롤스가 나오고 노직이 나오고 야 이번에 월차가 추가되었다. 이제 큰일 났다. 라고 하는데 너네들은 이것에 틀리는 거라. 이것 때문에 1번에서 7번까지 불평등함은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차등 보면은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균등 보면은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화하는 것은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대화하는 것은 정의인가 부정의인가 1번에서 6번까지 1번에서 7번까지 7번까지 비슷한 선지 기출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틀려. 틀려놓고는 또 이런데 말장난이래. 아니라니까. 명백히 조선어 상으로 구분이 갑니다. 그냥 님들의 조선어가 바나나에서 그래. 이거 확인해야지. 이거. 자, 그리고 바나나만 확인한다고 다 되면 킬러는 아니겠죠. 예. 그 다음에 킬러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뭐 체계라고도 하고요. 뭐 논리라고도 하고요. 뭐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그렇죠. 예. 뭐 질서 조직화시킨다. 뭐 구성화시킨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사용한 마인드맵. 인터넷 찾아보세요. 마인드맵이라고 하는 필기법의 사고방식의 장점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능은 마인드맵 안 해도 돼. 단순한 기능은 그냥 1번 뭐, 2번 뭐, 3번 뭐 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 그런데 킬러는 이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롤스. 자, 마인드맵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있어요. 하나하나하나가 다 선지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선지입니다. 근데 롤스의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뭐 롤스 처음 하신 분들은 이제 모를 테니까 롤스 공부해보신 분들, 작년에 생활하셨던 분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롤스 지식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지식이 뭡니까? 다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식, 가장 먼저 나오는 지식이 뭐니? 그럼 대부분 뭐니? 본인이 틀린 선지, 아니면 인상 깊은 선지, 아니면 이제 뭡니까? 킬러라고 외운 선지가 나오는 거라.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롤스 이론의 출발점이 있다고요. 출발점이 있다고요. 자, 이 친구는 분배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분배 정의를 모두가 합의하는 걸로 봐요. 이게 가장 먼저 시작되는 출발점이에요. 왜? 감독님, 이 세상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분배 정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죠, 그렇죠? 예.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거는 가상 상황인 거라. 롤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그럼 선생님 우리 현실은요? 그렇지. 현실은. 그래서 롤스의 이론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상과 현실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선지가 가상에 대한 선지인지 이 선지가 현실에 대한 선지인지 구분해야 되는데 안 하지. 감이 없는 거지. 자, 합의 누가 해? 인간이 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인간이 나와. 지 혼자서 합의할 수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상황이 나와. 합의하는 상황이 나와요. 가상 상황이 나와요. 롤스 인간관. 상호 무관심은 샬라. 롤스 하는 가상 상황 뭐야? 원초적 상황, 무죄의 베일. 그 다음 합의했다 그랬지. 그 합의한 게 뭐야? 정의의 원칙. 정의 합의한 거. 그럼 그게 우리 현실에서 무슨 상관이 있죠? 그 합의한 걸 지키는 게 정의로운 사회. 정의 사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불. 아, 이거 아니다. 야, 얘들아, 이거는 시민불복종이야. 시민불복종은 희한한 얘기라고. 근데 시민불복종 나옵니다. 시민불복종은 상호 무관심한 개인들에 의해서 일어난다? 어우, 긴가민가 하는 거라. 롤스 상호 무관심한. 다시. 상호 무관심함은 여기 있다고. 시부란 애들은 현실 상황이고, 다른 개념이라고. 뭔가 있다니까. 그래서 꼭 지식이, 이건 이제 뭐 제 방식이고, 제 방식은 나름 선생님들이 체계화시키고 논란시키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그래서 저도 어디 가가지고 강의 평가를 할 때 강의 평가 받으면은 이거는 굴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감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킬러 주제 또는 킬러 사상가들 징징거리지 마시고요. 최우선 지식이 뭡니까? 거기에서 도대체 뭐가 나옵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가지치기 될 수 있는 얘네들이 최우선 지식인 거라. 이 지식보다는 이 지식이 더 중요하고 얘보다는 얘가 더 중요하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식의 중요도는 기출 빈도로 따지는 거지. 야, 이건 자주 나오니까 중요해. 공부할 때는 그게 아니라니까. 공부할 때는 야, 요게 여기에서 요런 이론들이 요런 여기에서 요런 내용들이 갈려 나올 수 있을까는 이게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킬러가 되는 거라. 킬러는 킬러인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킬러는 킬러식으로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는 마인드맵이 가장 좋다. 예. 국어 선생님 중에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고 한 거지. 근데 제가 봤는데 어디서 예. 요거 이제 요거 옆에 딱 하면 되고요. 마인드맵. 아마 이분 또 상당히 뭐 논리, 체계, 구조, 조직화 시키는 것은 이제 강의 평가가 좋으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안 꿀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예, 긴 시간 동안 예, 수고 많으셨고요. 한번 열심히, 그리고 이왕이면 예, 좀 즐겁게, 좀 재미있게 예, 바나나 얘기도 좀 하고 예, 하면서 즐겁게 공부해서 예, 수능 한번 대박 한번 나와봅시다. 누구랑? 저랑 함께 해보십시오. 어디 가서 울릴만한 강사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졸라 생윤 영도 사랑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예, 자칭 졸라였습니다. 예, 잘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우여곡절이 많은 강의였습니다. 뭐 다음 뭐 끊어지기도 하고 인사하다가 꾸르륵 나와가지고 예 다시 한번 수업하기도 하고 예, 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차렷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례 수고하셨습니다.